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머리를 맞췄습니다. 송수영 왼쪽 측면으로 띄웠습니다. 아, 좋네요. 박살쪽 송수영 차례입니다. 자, 깃발이 올라갔지만 김승건 선수의 엄청난 선방이 나옵니다. 네, 정말 이 교체한 의도대로 빠른 역습 잘 가져갔고요. 이 과정에서 네. 물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끝까지 따라가서 막아내는 이 김승건 골키퍼의 세이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수영 선수도 정말 득점을 기록한. 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런 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지금 쉬었습니다. 자, 받지 못했어요. 잡아놨습니다. 아하. 아, 네. 자,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자, 사실 그런 만큼 후방에서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찬스는 사실 김민규 선수가 확실하게 직접 마무리 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네. 자, 너무 동료를 의식했나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불파 시도합니다. 방찬준! 걸립니다. 방찬준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김승건에게 막힙니다. 본인의 시즌 두 번째 골을 또 기록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